이야, 요즘 중국 게임 퀄리티가 진짜. 예, 요즘 중국 무료 게임이 들끓고 있죠. 이들은 디펜스, 런앤건, SRPG, 가차 수집, 생존, FPS, 익스트랙션 슈터 등 여러 장르로 손을 뻗고 있는 중이고 매우 혼란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에다가 소액결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IP들을 사들여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 회사의 부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중국 게임은 정말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출시 예정인 AAA 게임인 검은 나 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무엇일까요? 이번엔 아머드 코어나 건담 덕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메카모를 꺼내 들었거든요. 이것도 무료일진 모르겠습니다. 메카브레이크는 저번 더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된 메카 PVP 액션물입니다.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기체들을 꺼내들고 싸우는 타이틀이며 이것은 메카를 좋아하는 저의 눈에도 크게 띄었습니다. 몇 번의 플레이 테스트를 거치고 저는 드디어 8월 메카브레이크의 베타를 즐겼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재밌고 놀랍습니다. 가볍고 서로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너무 스피디하고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즐기만 합니다. 스노우 브레이크로 유명한 시선 게임즈에서 제작한 이 게임은 현재 총 13개의 기체가 있으며 일반 데스매치와 화물 운송, 메모리 칩을 들고 전달해야 하는 모드 등 꽤 많은 PVP 모드가 있습니다. PVE도 있다 들었는데 본 베타 빌드에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캐릭터, 다양한 기체 디자인, 훌륭한 맵 환경 디자인 등이 돋보여 열심히 개발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초반에 기체 하나를 주고 나머지 기체들은 크레딧으로 해금해야 하는 구조이죠. 기체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모두 각자마다 역할이 있기에 뭔가 건담과 오버워치의 결합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 게임 말고요. 총 6명이 팀으로 합쳐 상대와 겨루게 됩니다. 스나이퍼 역할의 나루카미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체력이 적어 들키면 바로 끔살을 당합니다. 이 강력한 공격도 최대한 줌을 길게 잡아서 쏴야 합니다. 탱커 역할의 스테고는 다연발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방어막을 쳐 상대를 락온해 자동 사격이 가능하지만 너무 크기가 거대한 탓에 속도는 느립니다. 공중에서 폭격하는 팔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체인데 마치 전투기처럼 날렵하지만 이 기체 또한 너무 적은 체력량과 쉴드량으로 적에게 들키면 빠르게 추락합니다. 또 힐러 역할을 하는 루미네는 공격과 힐러 역할을 두 번 번갈아가며 할 수 있지만 공격 쪽은 쿨타임이 매우 긴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체마다 역할은 다르고 능력이 다르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꽤 많은 기체로 여러 팀 빌드를 짜맞추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치가 끝날 시 당연하게 보상이 있고 그 보상으로 기체들의 부품을 짜맞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부품마다엔 등급이 있습니다. 파일럿도 그 기체와 맞는 파일럿들이 있으며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구매도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1일 미션도 있으며 도전 과제를 클리어할 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아무튼 메카브레이크는 가볍게 즐기만 한 재미가 있습니다. 후방 공격에 대한 일부 피드백이 없어 이 부분만 채워주고 어지러운 UI도 약간 개선하고 밸런스를 계속 조정한다면 메카브레이크는 꽤 재밌는 메카물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의외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접 및 원거리 공격으로 나뉘어지고 각자마다 다른 역할이 있는 기체들을 선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매치가 괜찮았습니다. 게임의 출시일은 미정이고 플레이스테이션 5, XC, XS, PC로 출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후기는 정식 런칭 때 이어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アシスト戦果を確認。
アシスト成果を確認。